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컨텐츠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무한 광부댁. 자, 사실 광부댁을 뭐 이렇게 뭐 무한 광부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컨셉을 좀 재밌게 잡아봤습니다. 번개 화살 파이어볼로 지지고 광부로 뚜까 패는. 사실 이제 로얄 자이언트 만나가지고 미니패크하고 얼음마법사는 방어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번개 지지고 파이어볼 날리고 화살 날리고 광부로 뚜까 패는 컨셉. 그래서 오늘 무한 광부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Let's go! 빰빠라빰빰빰. 근데 이 덱의 단점이라고 하면 좀 던질 게 없어요. 잠깐만. 아니, 무슨 로얄 자이언트를 뒤에서 막. 이러면 뭐랑 같이 온다는 소리거든요. 한 대만 좀 막아줘야 돼. 아하, 뒤에서 오면 뭐 해야 되나. 자, 미니패카. 나 막도 없는데? 방법. 아, 막기가 빡세다. 진짜 빡세다. 효율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애매해요. 던질 것도 없고. 예이. 파이어볼로 한방 때려놓죠. 방금 자꾸 폭탄도 막고 쓰는데 깰 수가 없어. 박카스타! 자, 이거는 이제 확실히 맞겠죠? 나쁘진 않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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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고맙대, 빡치게. 불안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먼저 무한 광부덱이잖아. 이거 볼 수 있어. 오! 이걸? 뭐야? 오, 이겼어. 케이드. 자, 다시 갑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눈치 싸 오케이. 파이어볼 따세. 이거는
것 같고 대포의 얼음 마우스는 왜 사각 칼은 뭐지? 화살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저는 번개 말고 그냥 방구 하나 갑시다. 별로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한번 더 가면 될 것 같고 미니언 사냥 한번 맞으면 되는데 어우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어렵다. 인프라 보냈는데 인프라 여기다 아 이거 진짜 크네요. 아 이거 컸네. 자 이거 미니포카 갑시다. 미니포카 갑시다. 자 광고 광고 못방 가자. 10초 남았어 아직. 박살 파이어볼. 아 미니포카 써야되지. 아비오 자 눈치싸움 1,2,3 어떻게 할까요? 네 좋아 이번에 내가 특별히 먼저 내주겠어. 어 얼법 대 얼법. 사용할 수 있으면 이라고 써볼까? 감전 빠졌습니다 형님은. 그럼 파벌 빠졌고 대포를 안 쓰려고 했는데 자 또다시 시작된 심리전 이번에는 광고를 그냥 보내주죠. 보내고 파이어볼을 번개로 갑시다. 파이어볼 자이언트 남았겠죠? 저거 봐라.
들어봤니? 무한 방패. 국가, 국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무한 광부덱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무한 광부덱은 힘들다. 약간 그 무한 호그라이더 덱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죠? 그냥 계속 광부 갔다가 해가지고 하는 느낌이 났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보너스 영상과 다른 영상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구독하기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좋았어요.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잠깐만요, 형. 아, 돼! 미패카! 아, 진짜. 플래시 로얄의 꿀잼 엔젤 유튜브 왼쪽 오른쪽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하기를 클릭하시면 엔젤 유튜브의 가족이 됩니다. 엔젤 유튜브는 가족이 될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구독 클릭해주세요.